완전 쓸모있어. 오, 방향 전환도 잘. 네, 에뮬로 플레이 중입니다. 에뮬 왕. 엑스. 오? 뭐야? 퍼런 코인? 먹을 필요가 없지. 여기선 동전이 쓸모가 없으니. 어, 야, 근데 이 그래픽이 왜 이렇게 깨지지? 어, 근데. 또 겉에만 깨지고. 뭐야? 어? 여기 물 뿌리면 이렇게 사라질 때는 별로 안 깨지네. 희한해. 네, 게임 큐브 게임인데. 지금 에뮬로 돌리고 있어요. 게임큐브 제가 진짜 구하고 싶은데 말이야. 아, 구하고 싶은데 간종이 됐네.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에뮬을 써야지. 이런 개 같은 데서. 아, 똥 치우는 게 왜 이렇게 재밌지? 아, 근데 화면 그치? 화면 전환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부드럽죠? 아까랑 비교가 안 되는. 90도 회전과는 전혀 다르네. 똥치우다 똥. 뭐지? 방금 전에 뭔가 엄청난 분사를 했었던 것 같은데.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오! 오케이. 뭔가 엄청난 조작법을 알아내버렸어. 오! 아. 오, 우와, 완전 좋은데? 이 빙글빙글 어떻게 했어? 이게 방향키를 한번 돌리고, 돌리고 빙글빙글빙글. 오, 근데 이게 더 빠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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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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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똥이 막 굴러다녀? 오, 뭔가 막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그니까, 이 똥 때문에 성장이 더뎌진 나무를, 어, 뭐야 이거. 오! 잔이네! 잔이네! 물을 먹여서 배를 터뜨렸어. 오! 오! 야, 좋은데? 나무가 막 자라. 뭐야? 아, 지금 어, 뭐야? 어, 똥을 치우니까 자꾸 뭐 지형이 막 생기네요. 이 지형 똥을 완벽하게 치워서 어, 지형을 계속 만들어야 되나? 뭐지? 007빵님 다시 오셨군요.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하는 게임은 슈퍼마리오 선샤인이라는 게임큐브 게임으로 르르르르 게임큐브 게임 르르르르. 에이, 나 길게 역시 설명하는 거 못해. 지금 하는 게임은 슈퍼마리오 선샤인이라는 게임입니다. 아, 이거 뭐지? 오, 똥 치워보자. 아, 이거 계속 저 동그라미가 계속 무한정으로 굴러와서 내가 아무리 치워도 계속 똥치를 해놔. 그니까 저 주모자한테 가서. 뭐야? 왜 안 나와? 아, 물이 떨어졌지. 물은 여기서 보급이 가능. 재밌다. 뭔지 몰라도. 낙타라떼님 다시 오셨군요. 진상의 다리님 안녕하세요. 어, 뭐지? 돌면서 점프가 되는구만. 뭔지 몰라도. 오, 아, 이거 괜히 터뜨렸어요. 더러워, 지울 거야, 이거. 오, 여기도 그게 있구만. 자, 드디어 보스 발견. 어! 어, 자살 테러. 어, 조심해야 돼. 이게, 야, 저 똥 주위에는 몬스터가 계속 리젠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젤리 같은 거. 그니까, 내 장소를 이렇게 빨리빨리 확보하는 게 좋아. 이렇게 똥을 치워서 안전한 내 다리를 만들고. 아니? 그냥 바로 그냥.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 치웠는데. 아 참 반영하겠구만. 너 일로와. 덤벼 일단 거 간단하게 피해주고 물물물물. 그렇지. 세 번째 지금 재활용 보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재활용 재활용. 도대체 보스가 설마 다 똑같은 건 아니겠지. 에이 뭐야. 아우, 아, 너무 가까워. 혹시 멀리멀리 하고 해보자. 나와 이 녀석아. 빨리빨리 튀어나와. 어 나왔다 나왔다. 자 물 먹어. 오케이. 이 녀석의 약점은 입을 벌렸 안목 처리. 자 입을 벌렸을 때 물을 내려주면 돼요. 그렇겠지? 아마도? 물! 어? 됐어. 이번에도 역시 세 번만 물 먹여주면은. 뭐야 지형이 막 생기네. 오. 어 이거 뭐야. 짜리다 징그러워. 어허 이거 더 없겠지? 군더더기 역시 완전히 깔끔해. 좋아. 맞아, 아까 배운 기술. 물 쓰면서 엎어지면은. 안 되네. 뭐지? 어디다 써먹는 거야? 물 쓰면서 엎어져. 자, 햇님을 얻었습니다. 햇님. 두 번째 햇님. 재밌는데? 재밌는데? 이거 한 1, 2주는 우려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오 좋아. 어떻게 또 들어가면 되나? 그렇지 또 들어갔어? 어 두 번째 시나리오 다운 위드 모르겠다 해보자. 오오 뭐야 저거. 오 어디서 많이 본 보스. 저기 풍차 있는 데까지 가서 저 보스를 격파하는 그러한 시나리오로 추정이 됩니다. 해보죠. 낙타라떼님 리하이. 이렇게 왔다갔다 거려. 오 잠깐만 도작감이 엄청나. 원래 보통 슈퍼마리오 64에서는 절대로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없었던 각인데 되게 자유로운데? 그냥 막 오 야 엄청 편한데? 엄청 편해. 자 해보자. 헛? 둘? 오 위층까지 왔어. 둘? 아 이거 모드를 바꾸고 발사. 아, 재밌다. 오. 저 나무 위로 한번 쏘다녀보죠. 오, 된다. 신기해. 너무 신기해. 아이고, 떨어졌어. 됐지. 토네이도 펌프는 안 돼요? 토네이도 펌프가 뭐야? 이거? 이거야? 이거? 우! 아우 징그. 이거. 이게 방향키를 한 바퀴 회전시키고 그 다음에 물을 뿌리면 이렇게. 우! 오! 뭐야 폭격이다. 폭격. 뭐지? 똥 폭격이 날라오고 있어. 자세히 봅시다. 오 지금 나를 완전히 노리고 있구만. 폭탄이 날아오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서 저 반악한 악의 소리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Danger, the bridge is out. Use my hobo nozzle to. 어, 그렇지. 그리고 이거 hobo nozzle를 이용해서 나아가거라. 그래. 아, 이 진행을 하면서 저 뭐지? 저 펌프가 이게 팁을 알려주네.
고마운 친구야 정말. 이 형도 오 무서워. 오 시점 전환이 정말 자유로워서 정말 좋다. 이거는 첫 번째 스테이지 본병의 전장을 떠올리는 그런 스테이지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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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하나도 없어. 어 뭐야 물. 오 뭐야 물이 최대로 올랐어요. 요 뭐야 요 조금씩 나오는 물 벌써 다 충전이 됐지만 이거 넘어가고. 어? 아 그렇지. 아 잠깐 활용을 못하네. 호버 노즐 하고 어 여기도 호버 노즐. 오우 기통차다. 어 잠깐만. 물. 어? 뭐야 You got a blue coin. Collect 10 of them. 뭐지? 형 코인을 하나 먹었는데 왜 저장이 될까? 먹었어. 점프. 역시 풍차 위에 어? 악당이 있었죠. 처단하러 갑시다. 오! 경치 좋고. 오! 징그러. 어떻게 해야 돼? 야! 왔다. 자. 동영상. 시끄러. 뭐지? 아이고, 바닥이 깨졌어. 그러니까 지붕 위에 이렇게 막 올라오면 안 되지. 몸무게 생각하고 올라가야 돼. 저도 예전에 지붕 올라갔다가 밖에 보는 게 있었죠. 아. 오오! 뭐야? 보스전. 오, 노래도 지금 막, 밖에. 뭐야? 들어, 씨. 이 자식아. 뭐야, 뭐 한 거야, 지금. 아, 이거 아주 더러운데? 아, 또 토한다. 어! 더러워, 이 녀석아. 너무 더럽다고. 이거 뱉지 좀 마. 아, 저, 그렇지. 완벽하게 지금 공략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이유 걸렸을 때 물을 오 계속 먹네. 오 으 더러워. 저거 봐. 어? 됐고? 어 어쩌라. 아 그렇지만 엉덩이를 찍으라는 얘기야. 헛 으 더러워. 이거 좀 잔인하다. 물을 먹여서 배때기를. 그렇지. 또 입 벌려봐. 물 먹여줘. 아 뭐야. 아 귀 이상해. 더러워. 여기 게임이 왜 이렇게 더럽지. 어 입을 닫아버렸어. 어, 영특한데? 야 야 어 고개 돌리는 거 봐. 다 빠지고 나는 올라가서 헛! 아이고 아 엉덩이 튕기가 이거였지. 헛! 아, 배꼽을 눌러버려. 오 데미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 좋아 정신 없어하네. 아이고 잡몹이 더 귀찮아. 뭘 먹어. 또 쓰러지고. 자 또 엉덩이로 산이네. 오 으아 녹았어. 뭐야 뭐야. 오 해치우니까 햇님이 나왔어요. 헛 오 말끔하게 세 번째 별 뭐야 별이 아니지 저 뭐지. 어 햇님 아 샤인 샤인을 얻었습니다. 샤인
재밌다. 델피노 브라자. 어우, 여긴 기름덩어리가. 어, 유독가스 봐. 뭐야. 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 말고, 여기가 델피노, 지금 있는 장소가 델피노 브라자고요. 그러니까, 저쪽 가서, 저 똥 좀 치우라, 이러지. 저거. 어? 뭐야? 어, 얘도 왔네. 해도 맞출 수 있네요. 신기하다. 오! 저 기름때가 되게 잘 지워져. 이게 무슨 물이지? 다시 이거. 어, 아까 똑같은 몬스터 또 재탕이야. 미끄러. 아, 똥 묻었어. 아, 씻어야겠어. 팔팔 씻어 말이오. 그렇지. 어디 올라가. 그렇지. 호버 노즐 이렇게 다재다능하게 쓸 수 있다는 거. 뭐야, 보스? 아, 시간차를 뒀더니만 다시 저 뭐야 숨어버렸네. 자, 노즐을 바꾸고 가까이 줌으로 하고 발사. 자, 자, 이 길에다가 먹여줘야 되는데 이거 앞에 잔머리 망해져서. 먹어. 그렇지. 먹어. 아, 패턴이 너무 단순한데 이 녀석은. 맛있다. 아, 잠복 터치. 아니? 오, 2차전 이 녀석 나름대로 피통이 늘었어요. 이 기름때 녀석 물 먹이고 또 먹어. 아, 터치. 또 물 먹이면은 오우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데. 여기 물을 먹으면 죽지. 희한하구만. 오, 뭐야, 집이 나왔어요. 집. 아, 여기가 새로운 맵이구만. 그치. 그러자. 뭐야, 왜 안 돼. 뭐야, 아직 들어갈 수 없는 맵인 것 같아요. 아까 뭐야, 이렇게 하면 들어가지던데. 몰라. 그러면은 아까 그 맵이나 깨야지. 어? 무슨 소리지? 가까워지고 있어. 정말 이쁘가네. 오, 오, 이거 뭐야? 어떻게 얻어? 열어. 문 열어. 어이, 문이 닫혔어. 아, 이 녀석 지금 마리오 포스터를 보고 화를 내고 있는데 내가 아니라고. 오, 뭐야? 잡아. 잡아. 오, 코코넛. 오, 이거 먹으면 맛있겠다. 오, 오! 오, 어야, 아까. 아까. 저거 파는 건데. 내가 훔쳐다가 집어 던져. 오, 사라졌어. 그럴 수 있지. 자, 여기만 깨자. 비안코 힐즈 더 힐사이드 케이브 시크릿. 동굴 비밀 뭐야. 자, 일단 세 번째 시나리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네. 어? 아, 일로 들어가라는 얘기 같아요. 어디야 저기. 어디야. 위치를 빨리 파악해도 전혀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 저기가 어디야. 어허. 오, 깜짝이야. 저 뭐야? 오, 부서지? 뭐야? 야, 어! 아, 이 녀석? 뭐야? 노노노노노노노노. 오, 무적이네. 어! 아깝칠게요. 죄송. 땜비지 않겠어. 어, 저 녀석. 아, 그렇구만. 저 녀석은 마리오가 가까이 가면은 숨어버려. 그래서 멀리 일정 거리를 두고 분수. 아, 물로 데미지를 받지 않고 스톤이 걸리네. 스톤 걸고 가서 이 녀석을 밟아버려. 오, 이렇구만. 얘 왜 또
왜, 왜. Some away got it. Okay. 자, 뭔지 몰라도 해봅시다. 아까 그 동굴로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가지? 위치가 어딘지 몰라. 자, 그럼 정찰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 저기! 저기! 자, 저기 보이시죠? 저기! 절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발견했어. 자, 노즈를 바꾸고. 아, 얘는 떨어졌어. 떨어질 수 있지. 어디가? 밧줄? 밧줄? 이거 빨랫줄? 그치, 이거 빨랫줄을. 아닌데, 안 이어져 있어. 일단 가보자고. 링? 허, 이 정도 지형. 간단히 갈 수 있죠. 슈퍼마리오 64를 깬 사람이라고 나는. 어차! 어차! 오! 방금 전에 놀라운 컨트롤을 보여준 것 같은데. 뭔지 몰라서 올라왔어. 아. 오, 들어왔어. 동영상. 어, 뭐지? 어, 저 악당이 지금 빰프를 훔쳐갔어. 오, 뭐야? 숨겨진 맵? 아니지, 시나리오지 이것들을 통해. 그렇지, 일로 들어가라고 동영상이 대놓고 나왔으니까. 아, 지금, 어, 그렇구만. 지금 맨몸 마리오. 하지만 마리오는 64때부터 맨몸이었어. 아, 맨몸으로 클리어하라고 펌프의 그 도움 없이. 가소로운데? 이거 누가 먹게? 에이, 웃기구만 아주. 웃기는 짬뽕이오. 오오오, 야, 이래 놓고. 아, 잠깐만, 근데. 이거 왜 멀리뛰기, 멀리뛰기 뭐지? 멀리뛰기? 멀리뛰기가. 아, 이거 연습도 안 돼. 그냥 점프만으로 가보도록 하지요. 으, 오,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만만히 볼 게 아니야. 아이, 얘 펀치가 없어져가지고 헷갈린다. 짜자자잔. 여기. 어, 안 보여, 안 보여. 헛! 그렇지. 아, 이상한 소리. 저 이상. 뭐야. 오, 뭐. 큐브? 왔어. 어, 정신없어. 어,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여기 맵이. 아, 이런. 이럴 수가. 어, 여기부터 시작인 건 참 감사하다만. 뭔가 내가 여기서 겁나게 목숨을 버릴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아, 닌텐도한테 지금 완벽하게 지금. 건방진 닌텐도. 이번엔 단번에 깨주겠어. 아, 근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 어디로? 화면을 좀 땡기고. 이거 뭐야? 어! 오, 그렇지. 이게 엉덩이 찍혔지. 어? 못을 박자, 엉덩이로. 에헤? 아, 좀 남았어. 아, 뭐야?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쪽이지. 이쪽을 봐야지, 이쪽. 네. 지금 뭐 이상한 키 눌러가지고. 어? 아니야, 이게 말고. 이게 엉덩이 찍혔지. 에이, 뭐야. 동전 나오잖아. 그러게, 엉덩이로 못을 박아. 최고의 차력감. 여기도 버섯. 어, 버섯이 이쁘게 생겼네. 야, 먹자 좀. 어, 위험했어. 점프. 이, 난 점프. 그렇지. 좋아. 아, 뭐야. 그죠? 끝. 아이, 뭐야, 이거 너무 쉽잖아. 자, 이리하여 네 번째
햇님을 얻었습니다. 햇님. 저장. 저장은 필수지. 자, 또 들어가자고. 해 보자고. 비안코 힐즈 레드 코인 오브 윈드밀 빌리지 풍차 마을의 레드 코인. 오, 해석을 했어. 대단해. 레드 코인 미션이 여기도 살아있구만. 오, 빨리 위치를 기억해. 레드 코인 지금 3개 정도 위치를 지금 기억했어요. 처음에 보여주는 동영상이 무엇보다 중요한 말. 점프. 아니, 이게 아니지. 오, 2개 발견, 4개 발견. 첫 번째, 네 번째, 아, 두 번째. 잡아, 마리오, 잡아. 그렇지. 아, 잘 됐네, 여기. 한 장 찍게. 맞고. 어디 왔지? 야, 그렇지. 반동으로 이용해서. 오, 여기 발견. 뭐야, 그냥 가는 데마다 다 있네. 아파. 마리오 움직임이 굉장히 날렵해졌어요. 뭐야? 여기 뭐야? 이거 누가 여기다가 전기를 달아놨어? 감전됐잖아. 또 다른. 뭐야? 뭐지? 뭔가 지금 장풍을 맞았어요. 장풍. 뭐지? 누가 날 때렸어? 이거 터렁 코인이다. 터렁 코인은 뭔가 일단 얻어두는 득이 되는 것 같아요. 터렁. 예뻐. 블루 코인을 먹을 때마다 자꾸 저장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녀석인가 보죠. 수정 중.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오. 야, 이거 잠깐만. 맵마다 이렇게 곳곳이 꼼꼼하게 숨겨져 있단 말이오. 이거 뭐지? 올 클리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메, 밟아지네. 아, 뭐야, 징그러. 오, 닭이 똥을 싸. 아, 더러워 죽겠어, 이 게임. 닭이 막 똥을 싸고 돌아다녀. 이 녀석, 그만 싸. 터치. 와, 똥을 싸니까, 기생충이 지금 번식을 했어. 아, 너무 재밌어서 지금 한 시간 동안 지금 논스톱으로 했는데, 잠깐만요. 녹화를 잠시 정리했다가 다음 녹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걸로? 그렇지.